4조원 규모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2 수출이 확정되면서 한국과 UAE 간 과학 분야 인연과 신뢰관계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UAE는 이번 천궁뿐 아니라 2009년 한국형 원전 4기를 자국에 들이면서 200억 달러, 한화 2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랍국가 최초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며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UAE의 자신감의 배경에도 한국이 있죠.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미사일 회담을 나눈 무함마드 빈라시드 UAE 총리는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빈라시드 총리는 2006년 1월 총리로 두바이 통치에 나서며 국가 대개조를 시작했는데요. 원유 수입과 관광업 등 자원에만 의존해선 미래가 없고 국가의 노력여야에 따라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우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없던 UAE가 우주기술을 자립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한국 유학이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무함마드 빈라시드 우주센터를 세우고 미국, 영국, 한국 등의 위성기술 전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가장 우호적이었던 한국을 택했습니다. 당시 위성 시스템을 전부 만들 수 있었던 전 세계 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석박사들이 영국 서리대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1992년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리고 창업한 기업인데요. 한국이 영국으로부터 위성 기술을 받아온 것처럼 UAE도 한국으로부터 위성 기술을 전수받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당시 UAE 최고 인재 20여 명이 세트랙 아이의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협력했던 이들은 현재 UAE 우주개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UAE는 2117년 화성의 과학도시 건설을 공언했는데 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 카이스트 석사 출신 옴란 샤라프입니다. 이외에도 알 아미리 첨단과학기술부 장관, 무함마드 알 하름이 MBRSC 국장, 아메르 알사예의 우주 프로젝트 부국장 등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알 하름이 국장은 과거 한국 유학 경험을 담은 책자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서 한국 경험은 우주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나를 더 나은 공학자와 리더로 만들었다며 당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지 각각의 서브 시스템에 있는 디테일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UAE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2009년 계약을 체결했던 바라카 원전 1호기도 지난해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는데요. 2호기는 8월 최초 임계에 이어 9월 송전개통 연결에 성공하는 등 한국 원전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 외교 분야 한 전문가는 한국이 원전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증명했는데 UAE가 방위 기술까지 손을 내민 건 한국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산업 안보 등에서 성과를 이룬 과학 외교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갑수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과학기술이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경제, 정치, 안보 등까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번 UAE 성과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력이 밑바탕이 됐고 거기에 오랜 기간 국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추가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